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84회차 사기록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잉그마 베르마는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등산을 하는 것과 같다. 오르면 오를수록 숨은 차지만 시야는 점점 더 넓어진다 라고 하였고, 또 칼 매닝거는 자동차가 언덕길을 오를 때에 엔진이 고장이 났는지, 또한 브레이크가 말을 잘 안 듣는지 등을 발견할 기회를 가진다. 자동차의 성능이 평지보다는 언덕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 또한 어떤 어려움과 변화가 생겼을 때 그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어느 저자는요, 부부는 서로를 고객으로 여길 때만 멋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를 나의 마지막 고객이라고 여겨라 라고 했는데요. 향기로운 마음은요, 남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나비에게, 벌에게, 또 바람에게 자기의 달콤함을 내주는 꽃처럼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베풀어주는 그런 나눔이고요. 또 여유로운 마음은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평화라고 하는데요. 바람과 구름이 평화롭게 머물도록 끝없이 드넓은 넉넉한 하늘처럼 비어있는 자유이고요. 또한 사랑하는 마음은요, 존재에 대한 나와의 약속으로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날실에 이해라고 하는 구슬을 꿰어놓은 염주와 같이 바라봐주고 마음을 쏟는 관심이고요. 정성된 마음은 자기를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뜨거움을 참아내면서 은은한 향과 맛을 건네준 차와 같은 진심으로부터 우러나는 실천이고요. 또한 참는 마음은 자신을 바라보는 선으로서 절제와 부드러움으로 마음을 비우는 대나무처럼 자신과 세상을 깨닫게 하는 수행이고요. 노력하는 마음은 세상의 유혹을 떨치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깨우침을 위해 세상의 유혹을 떨치고 꾸준하게 한 길을 가는 집념이고요. 또 강직한 마음은 자기를 지키는 용기로서 깊게 뿌리 내려 흔들림 없이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와 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이고요. 선정된 마음은 자신을 바라보는 고요함으로 싹을 틔워 꽃을 피우게 하는 햇살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환하게 하는 지혜다라고 하지요. 우리의 행복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실이고요. 또 행동하는 양심이지요. 남에게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러한 신비로운 것인데요. 베푸는 만큼 행복도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한 행복은 스스로의 만족에 있는데, 남보다 나은 것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이지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한두 가지 나은 점이 있지만 열 가지 모두가 다 남보다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과 비교를 해서 찾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데 있고요. 느끼기만 한다면 이미 우리는 행복 속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랄프 잉거솔은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은요, 다른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날마다 행복한 날 만드시고요,
행보로 가는 동행 제84회차 서기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를 하십시오.